배우 광지환 씨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 오폭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함께 일해온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강 씨는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친구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 씨는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강 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건돼 있는데요. 경찰은 강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은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최근 불거진 일에 대해 당사에서도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함께 일하던 스태프이자 일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섣불리 입장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강 씨는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가 출연 중인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휴방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관계자는 오늘 13일, 14일 방송 예정이었던 조선생존기는 휴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방송을 논의 중입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당분간은 강제안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TV조선에서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